국내 준정부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 포스터가 버젓이 중국 공항 정복 사진에 실리면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도로교통공단은 격월간 도로교통안전종합정보지 신호등 매거진을 발간했습니다. 해당 매거진은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의 인사말, 시즌별 캠페인, 교통사고 분석 내용, 교통 관련 리포트, 공단 소식, 지역 소식, 독자마당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각 공공기관 등으로 배송됩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최근 발간한 종합정보지 신호등 3, 4월 호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지켜야 할 4가지라는 제목의 캠페인성 포스터를 실었습니다. 주정차 금지, 전방좌우 확인, 서행운전, 횡단보도, 일시정지 등 4가지 수칙을 그려놓은 포스터입니다. 문제는 이 포스터에 한 어린이가 거수경례를 하는 모습의 사진이 담겼는데 이 어린이가 입고 있는 옷이 경찰의 정복이 아닌 중국 공안의 정복이라는 점입니다. 이 정보지의 발행인은 서울경찰청장을 지낸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실수였다는 입장입니다. 공단 관계자는 제작을 맡은 외주업체에서 실수를 했다며 현행법상 경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경찰복을 입고 있는 이미지를 쓸 수가 없어서 비슷한 이미지를 찾는 과정에서 중국 공안 코스튬 사진을 쓰게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공단은 아직 배포하지 않은 소식지를 폐기하고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소식지 파일을 수정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제작된 드라마, 웹소설, 게임 등 문화민 역사 컨텐츠가 국내 시장으로 대거 넘어오면서 왜곡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도로교통공단의 이 같은 홍보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홍보 연구, 기술 개발과 운전면허 시험의 관리 등을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이라는 점이 더욱 씁쓸합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도로교통공단을 질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정말 우리나라가 중국의 속국인 거임, 중국은 도대체 어디까지 침투해 있는 거냐, 미친 세상이네, 세금만 축낸다는 거다, 욕먹어도 할 말 없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중국 공안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것이냐며 최근 중화주의 사상이 내재된 콘텐츠들이 교묘하게 국내로 유입되고 있는 만큼 제작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